많은데 꼬시르기를 많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하죠. 지금 오늘 준비된 그 다양한 요리보다도 더 많이 있고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꼬시르기 요리 시작합니다. 싱싱한 꼬시르기를 소금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다음 예쁘게 담아 고소한 콩물과 함께 채소를 송송 썰어 넣어주면 담백하고 진한 꼬시르기 콩물국수 완성입니다. 면 대신 꼬시르기네요. 이건 맛있겠네요. 네. 꼬시르기는 무축으로 즐겨도 좋은데요. 제철 채소와 새콤한 양념을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새콤달콤 꼬시르기 회무침 완성! 이번엔 꼬시르기 샐러드! 필수 견과류와 아삭아삭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바다향 가득 꼬시르기 샐러드 완성입니다. 기름에 살짝 둘러 노릇노릇 부쳐낸 꼬시르기 부침개까지! 올겨울 영양 걱정은 없겠죠? 식감이 엄청나죠? 와! 맞아요. 엄청나요. 그리고 콩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이 꼬시레기가 그냥 저희가 먹는 국수랑 다르게 아삭아삭. 와, 향도 좋고 진짜 맛있네요. KBS